정치권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연일 논란입니다. IAEA의 종합보고서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데요. 여당은 과학에 기반한 보고서 내용을 받아들이라는 입장인데 야당은 밤샘 농성까지 불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앞서 공개한 IAEA 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의 선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 만든 보고서를 두고 민주당이 깡통 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KBS 라디오에서 방류가 결정이 되더라도 점검과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오늘 저녁 7시부터 17시간 동안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로 집결해 릴레이로 발언을 이어가고 철야 농성을 하는 등 화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는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보증서가 아니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라도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일본에 전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제 총선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제도 개편 논의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죠. 관련해서 여야가 협의체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고요? 네, 여야가 지지부진해온 선거제 협상 논의를 다시 재개합니다.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비공개로 2+2 회동을 합니다. 여야는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각 당의 사정과 속내를 공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 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협상 시한을 오는 15일로 못 박은 만큼 여야가 부지런히 접촉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 의장은 8월 말까지는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내년 총선의 큰 틀이 될 새로운 선거제도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